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3년 개사생이죠. 뱀띠 9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운을 갖다 한 달 먼저 이렇게 하죠. 지금 이제 8월 이제 시작돼서 했으니까 이제 9월 운세를 하는 겁니다. 매달 그렇게 해오신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이 53년 연세가 이제 드셨죠. 아, 연세가 드셨는데 또 뭔가를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시는데 뭔가 이제 첫 발을 뛰려면은 그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요런 것이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주변 내 주위의 사람하고 특별히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일인가 시작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조금 약간 덜할 수도 있겠지. 뭐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 뭔가 한번 잘못되면 뭐 돈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몸까지도 다시 희생 불가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늙어서는 특히 주변 사람하고 소통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게 있죠.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 그래도 실수의 그 농도가 좀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뭔지 몰라도 이제 조금 규모도 좀 늘리고 사람도 증원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눈앞에 뭐 결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생각으로 또 뭐 이런저런 계획하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선뜻 되는 건 없죠. 아직 조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지만 또 주변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찰 아닌 마찰을 갖고 오게 하지요. 자, 우리 이제 매사를 이럴 때는 이런 게 있어. 그냥 솔직하게 아주 담백하게 진실되게 속이지 말고 자기만의 뭔가 비밀을 맹길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신뢰 쌓기가 힘들죠. 살짝 저 친구는 뭐 저렇게 뭐 따로 생각하는 게 있나? 아이 영 웅큼한 게 영 기분이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신뢰가 절대 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뢰 쌓는데 이제 시간이 절대로 이제 필요하다는 걸 제삼 이제 곱씹어 가면서 이렇게 아주 진실되고 솔직하게 소통을 좀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비뇨기 그 질환 있죠. 우리 이제 비뇨기과 뭐 여러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비뇨기의 질환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럴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잘못하면 병도 키우면 몸 아파. 그 아주 늙어서 몸 아픈 게 제일 안 좋죠.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카드 세계로 가서 또 카드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어디 카드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어디 요 카드 한번 뽑아보고 요쪽에서도 여기 이제 숨어있는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보고 또 요쪽에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거북이 아저씨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아유, 병자네? 병자는 자, 이거 우리 한번 써봅시다. 병자는 이게 이제 요렇게 병들어 기댈 역인데 요건 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속에 이렇게 이제 태양을 나타내는 병자가 있어요. 이건 양을 나타내요. 즉 양이 음 속에 이렇게 갇혀갖고 맥을 못 쓰는 거야. 뭐 요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천하장사가 병이 좀 들어가고 비실비실한다.
즉 무언가 파워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병들었다 그러죠, 보통.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가든 어떤 얘기가 들어있나? 아유, 문자네? 문자는 우리가 이제 그럴문, 또 꾸밀문, 또 문의문, 문의를 나타내는 문의문.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문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돼지의 머리 두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는 이걸 이제 소뚜껑에 비교를 합니다. 소뚜껑.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소뚜껑에 이렇게 삼겹살 넣고 구워 먹죠. 그 밑에 이게 베일예. 이게 무엇을 베인다, 자른다, 이런 베일예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인다는 것을 딱 소뚜껑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문자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냉정하다, 뭐 정이 어떻다, 이런 말 못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 본인한테는 굉장히 속은 겉과 달리 냉정한 거예요. 요것이 바로 그럴 문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자가 하나 있나 봅시다. 아유, 이 자네, 두이. 이건 뭔가 하나 모자란다는 얘기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이예요, 이. 하늘과 땅. 근데 여기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뚫을 곤자가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만들 공자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모자란다 이거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만족지 않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이게 평행선을 나타내요. 둘이 평행선이 되면 뭐가 안 되죠. 이렇게 서로 합쳐줘야지 뭐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카드를 또 하나 뽑아봅시다. 어떤가? 자, 어디 봅시다. 아유, 이건 물 숫자네. 자,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물 흐르듯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하라. 이게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100% 완전하다고 생각해도 이게 성공한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0%, 300% 일찍 일을 시작하는 건데 지금 뭔지 모르게 그냥 순리대로 해라 그럴 때는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한 장 뽑아봅시다. 뭔지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어디? 아유, 권자네. 자, 이 권자는 이건 한번 써봅시다. 나무가 있고 이게 풀이 있어요. 어? 이 숲인데 숲에서 새가 이렇게 새가 두 마리가 기쁘게 지지배배하고 있다. 요겁니다. 근데 요 글자 자체가 저울추권이라는 자입니다. 저울추. 저울추는 양쪽에 이렇게 되면 요쪽에 무게가 똑같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기울질 않죠. 응? 그러니까 수준을 잘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기쁜 것도 좋고, 지금 내가 마음에 뭐 좀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건 좋은데, 저울같이 아주 정확히 잘 맞춰갖고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면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맞춰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즉 전체를 한번 봅시다. 무언가 양이 음속에서 허우적거린다. 힘을 못 쓴다. 그런데 머리를 갖다가 아주 냉정하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머리를 어디 한 군데 욕심에 휩쓸린다든가 뭐 하고 싶은 그 뭐 욕망에 휩쓸린다든가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 자는 하나 모자란다. 하나가 들어가서 중간에 이어줘야지 뭐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응? 무리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저울추같이, 응? 한쪽으로 기울음이 없으면 굉장히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아,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